오늘은 이제 대박 복잡한 게임이었어요. 막 이게 보시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승부가 갈렸죠? 엄청난 교전이 있었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교전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붉은 팀 맞구나. 저희가 이제 붉은 팀이었고 얘네들 이제 저거였죠? 빨리 돌리기. 처음엔 이제 별일 없었으니까 간단한 교정 같은 거 왔다 갔다. 질 뻔했어요. 거의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겼어요. 제 마지막에 쟤네들 이제 자잘한 실수를 해서 저는 이제 진이었어요. 서브 진인데 진이 느리잖아요. 타격이 느리기 때문에 원딜보다는 서브시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미드나 뭐 그런 서포터 하는 역할, 후방에서 때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딜보다는 때리긴 하는데 원딜보다는 이제 그거가 초반에 얘네들 잘 못해서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나마 적 럭키나 그런 애들 이제 조금 잘 못해서 빅토르가 좀 잘했어요. 제가 추천 넣었는데 사람들이 추천에 인색하죠. 받는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추천에 너무 인색한데 이제 교전이 이제 있다가 이 케인이 처음에 이렇게 못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죽는 거 이렇게 옆에서 어시하고 그런 거 해먹으면서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저 케인 때문에 100% 진 거였죠. 이게 엄청나게 잘한 플레이. 그 죽을 수 있었는데 아 이걸 놓쳤어요. 저거를 놓쳤어. 다리우스가 이제 탑을 잘 못해서 약간 헤맸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전 없으니까 빨리 널리기. 파란 팀에서는 두명 죽이니까 뭐 누군가 죽겠죠? 이 케인이 얘한테 맞았구나. 아, 카타구나. 카타한테 맞았네요. 다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왔는데, 케인이 싸우다가 카타가 왔구나. 여기, 이렇게 왔겠죠? 카타까지 있었네. 이렇게 안 보이게 봐야지 또 재밌지 뭐. 다 보이면 재미없죠. 상대편까지 보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겠지만 좀안 보이는 이렇게 안 보여야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죽으려나? 케인이 이제 먹고 이제 하나씩 먹고 가는 거. 그나마 이제 럭시가 약간 못해서 그나마 얘가 잘했어요. 네, 추천 못 받았어, 사람들한테. 저는 추천했는데, 희한하죠? 사람들이. 아, 그리고 이제, 원딜이, 야우스라서, 저 야우스라고 하는데, 얘라서, 야스오라서, 그래서 얘네들한테 더 불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야스오가 아니었으면 100% 졌죠. 네? 저렇게 원딜 자체가 좀 구성이 잘못되어 있어서. 재미로 했겠지만, 1번전이니까. 네, 누구 하나 죽나? 얘가 죽겠네. 그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전은 없으니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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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겠죠?
아까도 재밌던 장면인데, 제가 이제 저걸로 잘해서 이제 야우스가 이제 조금 킬에 눈이 멀어서 이걸 안 맞았으면 죽였는데 맞아서 못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 더블 데스가 났네요. 얘네끼리 더블 데스 났나 보다. 서로 싸우다가 아닌가? 저희 정글이 약간 덜 돌아줘서 잘못 돌아줘서 약간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런 거였죠. 여기 빅토르가 여기 잡아줬구나. 그랬었는데 얘한테 죽고 카타가 잘 맞았어요. 카타가 이제 쏠쏠하게 이제 좀 방해를 해줘서 저쪽 편에서는 이제 이익이 났던 거죠. 막 야우스 얘가 이제 자기 이제 사명감이 있어요. 원딜 한다고 했으니까 자기 사명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원거리가 두 명인데 아무리 힘들죠. 원거리가 두 명이 저는 진이잖아요. 진인데 A 아니면 S까지 받는 진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못하는 진은 아닌데 완전 허접은 아닌데, 여기서 제가 이제 못 잡아주고 죽었어요. 잘못 저거 해서. S라고 하라기 말 저거 하기 막 죽네. 도움도 안 되는. 허접이에요, 허접. 허접인데, S까지 받는다? 이거죠, 뭐. S는 누구나 받으니까, 그쵸? 열심히 하다 보면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못 받았어요. 라인을 잘못 밀어줘서 막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너무 와서 이제 라인을 밀 수가 없었어요. 조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지? 그 상대편 난리가 났네, 여기서. 잡았겠죠? 그쵸, 잡았네. 상대편 다리우스가 워낙 잘해서 지나치게 들어오죠?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지나치게 이제 들어와서 죽는 장면. 다리우스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멍청하니 이것만 탑에서 막 죽더니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약을 많이 펼쳐서 저희 편이 많이 곤란했어요. 졌죠? 그래서 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다 얘네들이 실수를 잠깐 해서 그거 이겼어요. 케인이 중간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저희 정글만 돌고 정글만 돌고 진짜 사람은 도움이 안 되죠. 쓸데없이 저거 하고 있고. 그래도 덕분에 죽은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돼서. 나 에너지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못했었나 봐요. 앞으로 나가서 때렸어야 되는데. 이제 교전이 없으니까, 킬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긴장감이 있게 계속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끔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죽을까 말까 해서 굉장히 상대편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진감이 있었으려나? 이긴 상태, 상대편이 거의 이긴 상태라서 이제 좀 방심하고 이제 막 했겠죠. 중반에 이 케인이 이렇게 막 다시
이렇게 나가는데 케인이 갑자기 왔어요. 벽 타고. 케인 특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 죽으려고. 제가 안 떴으면 얘를 이제 했는데 카타까지 오고 정신없죠. 다시 한번 카타까지 왔었네. 아, 카타가 들어왔었구나 안으로. 그러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당하니까 제 카타가 왔구나. 카타가 어디서, 아, 여기서 이것 때문에 더 죽었구나. 빅토르는 이제 다 죽이기. 왔으니까 다 주워먹기. 케인까지 죽였어야 되는데 케인을 못 죽이고. 케인 때문에 덕분에 다리우스는 크고 그런 상태였어요. 다리우스가 저렇게, 아, 케인이 저렇게 곱게 죽었으면 되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이제 한 명씩 죽나 보네요. 더블로 죽어서. 누가 더블로 죽으려나? 이렇게 음성이 들어가니까 더 보기 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음성을 싫어하시는 분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이 듣기 싫으면 끄시면 되죠. 제가 죽고, 아, 둘러싸여서 제 뒤에 케인이 또 왔죠. 저렇게 케인이 자꾸 와서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나 보다. 케인의 이제 만행이 계속 저렇게 주워 먹으니까 저기 또 오고. 되게 컸나 보네요. 그러니까 서브 아까 그, 아, 붓에서 그 원딜이 죽은 게 컸나 봐요. 그게 커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레벨이 18 레벨까지 가장 빨리 올라가는.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이렇게 너무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긴장이 있다니까 막 적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도망갔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빅토르가 좀 잘했어요. 두명다 죽였다니까요. 네, 죽이고 죽이고. 어? 못 죽었네? 아, 이거 말고 딴 건가 봐요. 아무튼 두명 죽였었는데 죽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딴 거구나. 이렇게 저기 케인이 저기 도망가니까 또 가서 때리고. 원래 저런 챔프죠? 저기 특징이니까. 또 사람들이 저거 당하면 또 약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또 약하게 해주고. 되게 병맛이라고 해서 하나도 안 좋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강한 그 상태를, 그 상태로 이제 점점 다른 챔프가 또 생기고 밀려나고 리메이크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버프를 시켜버리니까 그 원래 맛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개발자, 아니, 운영자님한테 말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아, 여기서 멈춰서 딱 맞춰서. 뭐 어쩔 수 없죠, 뭉쳤으니까. 그런데도 막 저렇게 살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얘네들이 좀 들커서 그나마 쉬웠어요. 도망가는 거 유체화. 도망가기. 여기서 죽었다고 막 나중에 또 저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고. 죽겠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가? 내가 못 봤구나. 죽을 뻔했네. 딴데 쳐다보다가 이제 저거 했나 봐. 그러니까 얘 죽지. 살았으면 여기 공격해줬을 텐데.
죽은 건 아니지만 아군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장면이죠. 어리버리. 근데 못 죽였어요 얘를. 아까 그것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 시작하고 점점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제가 죽으려나? 누가 죽을 텐데? 얘가 죽으려나 보다. 레벨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쵸? 앞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얘를 죽였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였네요. 근데 저 용자 분기 많이 효과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용자꼬마. 옛날에는 용자 보면 컸는데 요즘은 용자꼬는 별로 이렇게 버프가 그렇게까지 막 효과가 있는 느낌은 없어요. 예전에 용자 능이 커서 그게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왜냐면 너무 용에 집착하다 보니까 경기가 용의 이제 용 잡는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경기가 그냥 재미로 가니까 좀 자유롭게 변했다고 할까? 뭐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냥 가서 쳐야 되는데 또 성질이 그렇지 않죠? 얘 죽나 보다. 오 죽였네. 반대로 죽은 것 같이 보이네. 얘가 그래 아직까지 레벨이 적은데 이런 거 먹고서는 이렇게 축적돼서 이제 지나가고 교전이 중간중간에 많아서 확 넘길 수가 없어요. 지루하지만 볼 분은 보겠죠? 저희 뭐 그냥 지나가는 장면이니까 그쵸? 잘못 걸려서 죽는 거죠. 네, 저 죽이려고 왔었어요. 유채화, 항상 그렇듯이 유채화를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여기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면 죽어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는 장면. 쏴주고 얘가 쐈어요. 그러니까 느려지게 하려고 하는데 키를 먹을 뻔했죠. 원딜이 커야 되는데 실수할 뻔했는데 다행히 제가 죽여서 파란 팀이 죽는 거 보니 여기 알짱거리다가 죽나 보네.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가 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죽었나 보네요. 이렇게 걸려서. 얘도 죽어. 그러니까 한타 이렇게 정성 들인 그런 게 보이죠? 서로 이제 열심히 해서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간 한타 그 작은 교전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전이 많은 판이었다고 할까요? 한타가 있는 판보다는 교전이 있던 판 같아요. 잘못해서 저거. 진이 가장 최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그렇네요. 진이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이제 다치게 생기는 거죠. 또 가서 죽고
허접짓을 하니까 이제 적군이 계속 크고 있는 거죠. 이제 레벨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못한 건 못한 거니까. 저는 이제 아군이 잘할 때 잘하는 편이라서 뭐 그렇게 썩 잘하지도 않지만 그나마 조금. 다리우스.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이제 아까 나타났듯이 이제 여기저기에 나타나면서 이제 괴롭히는 장면. 저희는 레벨이 낮고 다리우스는 높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판이 얘네들한테 이제 파란 편으로 다 넘어갔었어요. 더 이상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제 그래도 되게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지지를 안 쳐서 저희가 빨간 편이 이제 계속 그만두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두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재밌게도. 막 혼자서 막 싸우고 두 명이서 잡죠. 얘를 잡으려고 킬에 이제 눈이 멀어서 막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저 죽이려고. 근데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냐면 여기 지나가는 애한테. 케인한테 죽었어요. 갑자기 케인이 여기 나오더니 이렇게. 저게 재밌죠. 케인이 특징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맛이 가서 이제 다니는 상태예요. 저 때부터 이제 확 레벨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 레벨이 안 나오나? 아, 옆에 나오죠? 옆에 이렇게 15레벨, 15레벨까지 컸어요. 확 이렇게 뒤에서 주워 먹고. 또 얘가 안 죽으면 되는데 또 이제 킬에 눈이 멀어서 좀 해서 얘네 너무 많이 이렇게 했죠. 죽는 장면. 뭐 해줘도 뭐 소용이 없죠. 저 하나 잡고 겨우. 얘네 편에 있을 땐 아까 그걸 리플레이 했을 텐데 리플레이 안 했네요. 그냥 귀찮으니까 지는 거니까 괜히 끌려가서 죽고. 이건 뭐지? 글자가 써졌네요. 누가 P를 눌렀나? 아,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누르면서 P가 아,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네요. 아, 배고파.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따로따로 다니니까 이렇게 죽는 거죠. 다리우스 이제 조금씩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지. 이제 아까는 집중력이 좋았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맛이 가는 사람이. 그게 정상이죠. 언제나 집중력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아니었으면 맞췄는데 어쩔 수가 없었네요. 제가 이제 완전 골드 돼서 다니고 난리가 아니죠. 마우스가 바뀌었네. 예, 잘했네요. 그래도 마우스는 안 돌아오네요. 이렇게 죽이는 장면. 우측 클릭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좋죠. 저희는 계속 얻어 터지고. 뭐, 재밌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서 죽고, 끌려가서 죽고, 뭐 그런 장면이니까. 그쵸? 따라다녀서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계속 이렇게 죽어 나가 떨어지니까 이제 가망성이 막 없어지는 거죠. 쭉 가고 여기서 저희가 역시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여기서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싸워서. 이게 얘 때문에 더 그렇죠. 카타가 중간에 끊어서. 제가 이제 그거죠. 뭐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어서 이 상태에서 뭐 들어가서 이제 해주다가는 저까지 같이 죽으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근데 또 따라가서 죽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조금이라도 더 때리려고 하다가 죽는 거죠, 뭐. 기계가 아니니까. 감정적으로 되니까. 이게, 헛짓을 안 해야 되는데, 헛짓을 하니까 뭐, 죽는 거죠. 제가 이제 최대한 막아주는 장면. 다시 그러니까 일단 뜨면 야스오는 궁을 쓸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점프를 하면 무조건 궁이 되는 잡았었나? 아, 빅토르 이래서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죽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아군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잘 참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전 이제 거의 이제 포기 상태. 이제 아군이 다 죽었구나. 이제 100% 졌으니까 뭐. 어쩔 수 없구나. 뭐 그런 상태. 저희 이제 포탑 다 날라가고, 지금 보시면 포탑 날라갔죠? 포탑 날라가고, 막, 정신 없었어요. 막, 다 날라가고. 거의 이제 다. 포탑 부서지고, 앞에서 막 죽고 있고, 뭐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뭐,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거 막고 있다가는 두들겨 맞아서 죽을 테니까 한순간에 에너지가 없어서 뒤에서 이것도 맞추셨으면 좋은데 이것도 못 맞추더라고요 그때는. 도와주는 이는 없고 계속 죽고 있네요. 한번 잡아보려고 키를 한번.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아요. 땅바닥에서 스턴 거는 거는 잘 조합을 만들어 샘플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완되는 것 같아요. 카타의
헛짓에서 이제 죽는 거죠. 그 헛질하려는데 욕 같으니까 방송인은 바른 말.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해서 이제 죽으니까 그렇게 했죠. 이제 18레벨 됐죠. 케인이 이제 미쳐갔구나. 근데 케인이 원딜 형태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죠. 뭐 플레이를 잘하던가 아니면 방어를 올리던가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케인이 제 역할을 못한 그런 거죠. 지금 상태에서도 강하게 잘했는데, 조금 케인의 이제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거였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얘네들이 이기네요. 근데 이겼긴 한데, 케인이 그렇게 뭐랄까 임팩트 있게 들어와서 이렇게 겁나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들어와서 한 명을 잡는 거니까, 두 명이서, 그쵸? 그런 형태로. 포탑 밀고 뭐 이제 이 정도 하면 거의 끝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다 저희 편다 잡히고 나오는 족족 잡히고 쿠카타까지 와서 이렇게 하니 끝났죠. 이 정도면 뭐 54대 38이면 그쵸? 얘네들 막 레벨링이 막 18, 17, 근데 여기는 16, 이거밖에 없죠? 16, 16밖에. 더군다나 제가 서브신데 16이잖아요. 왜 다리우스 잘못 컸다고, 어떤 애가 다리우스 뭐라고 했어요. 다리우스 못 컸다고. 이제, 교전, 이제 안 가는 것 봐. 아예, 그러니까 이기니까 그냥, 놓고 여유를 즐기는 거죠. 이렇게. 쟤네들이 막용 잡고 그래서 진건 아니고, 그, 여기 풀숲 있잖아요. 여기서 잘못했어요. 여기서. 그거 하나 때문에 망쳤어요. 이따가 그 장면 나오겠죠? 허접한 장면이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한타도 아니었어. 그냥 허접한 그, 그러니까 이기니까 방심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다시. 이런 것도 컸죠? 이런 것도 죽지 말아야 되는데. 이기고 있다고 해도, 그쵸? 다시. 얘가 점프를 했구나. 탁! 해서. 여기서. 다리우스 가고. 그래서 들어가서 여기서 뒤에서 지져주고 너무 빨라서 슬로우 모션을 해야겠다. 너무 빨라서 안 보일 정도로 빠르죠? 세 번이라 보니까 지겨울 수도 있지만 얘가 돌리고 얘가 때리고 빠빠 이것도 괜찮네. 와, 이렇게 된 거죠. 그 순간에 그걸 결정하고 때려야 되니까 엄청나죠. 뒤에서 전 때려주고. 그래도 얘 케인이 레벨이 높다 보니까 고칫거리였어요. 이때 케인을 잡았어요. 겨우. 딱한 번. 그러니까 케인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약간의 희망이 보였어요. 약간의, 아주 약간. 그래서 저랑 얘랑 이제 가는 거죠. 한번 밀어보려고. 뭐 재밌는 플레이도 아니고 귀찮은 플레이인데 이렇게 돌려보내요. 안 보실 분은 안 보죠.
뭐 조회수가 이렇게 많은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죽지 말아야 되는데 죽죠. 그냥 구경하다가 저희 흔하게 구경하다가 한번 때려볼까 하다가 저 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칼 던지지. 얘가 이제 광분해서 막 들어가는 거 이제. 죽긴 했어도 벌써 두 명을 이제 잡았죠. 이제서야 와서 이제 느려지게 하고. 뭐이 보이니까 다시 돌리지 않고 이제 최대한 뒤에서 때려줬어요. 제가 죽었을려나? 죽었나봐요. 그래서 죽고 얘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이제 잔잔하게 너 죽나? 얘가 죽나 본데요? 맞네. 얘 혼자 싸다니까 얘가 좀 그랬어요. 못했어요. 누구냐? 코멧? 코멧. 진짜오. 얘네들이 이제 조금 죽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라인 정리하고 이제 용 한번 먹어볼까 했나? 그래서 용 먹고 뭐 전체 이제 보면 되겠죠?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렇게 교전해주고 여기서는 용 먹고 있고 세 명이서 용 먹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희 편은 이제 얘네들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관리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레벨이 18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원딜이긴 하지만 데미지가 빨리빨리 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이제 허접이니까 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잡아줬네 그나마. 쳐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얘 죽고 있고 이렇게 희망이 조금 안 보인 상태였어요. 약간은 괜찮아졌는데 희망이 그래도 보이지 않는 상태. 왜냐면 아군이 자꾸 이제 죽죠. 앞에서 막 죽고 있고 저는 이제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얘가 잘했네. 제가 잡아주려고 해봐라. 그래도 잘 했죠? 와, 저 도망가는 것 봐요. 이렇게 재밌죠? 어우, 잘했네. 잡아라. 이런 장면은 통쾌하죠? 시원한 장면. 이제 반전의 드라마. 어디가 반전일까? 요 끝이 반전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얼굴 표시가 엄청나게 많죠? 네, 숨어 있네. 저렇게 뻘짓거리 하면 100% 지죠? 혼자 밀어보려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잠시 멈춰놓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파란 팀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완전히 저거 해서 한명 죽이겠죠? 또 이제 케인이 이제 또못 살게 구는 거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해도, 그쵸? 신짜오는 뭐, 잘 못하니까 뭐, 뭐나, 도움이 안 되는, 뭐 죽어주는 그런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힘이 없죠.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밖에 없고. 아, 이거 두 개, 이렇게 모두를 했는데, 안 나왔었네요. 이렇게 얘네 잡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얘네들이 이걸 먹고 천천히 뻘짓거리에서 죽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막 달려오고 있고, 죽이고 있고. 이 상태에서 빅토르가 다 죽였겠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저를 못 찾았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 뭐가 터지죠? 제가 그 밑에 깔아놨어요. 빨아놓고 얘 죽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빅토르가 달려가서 지지고, 죽이고, 펜타킬. 다시 보겠습니다. 빨리 이제 그냥 일반 화면으로 볼게요.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졌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던지니까 저를 못 찾더라고요. 터트리고, 그리고 얘가 다 죽이고, 그렇게 된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졌어요, 얘네들이. 그냥 먹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빅토르랑 저랑,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죽였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빨간 팀이 미쳐가는 거죠, 이제. 얘네 다 죽고 없잖아요, 그쵸?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가 없지. 카타 이제 카타가 때문에 졌어요, 어떻게 보면. 카타를 역시나 좀잘 못해줘서 이제 안 통하고. 얘가, 그래서 얘를 이제 상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짜더라고요, 이렇게 잘했는데도. 심지어 S도 없었어,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쉽게. 그쵸? 음악이 나오네. 멈추고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얘가 서포트 역할인 것 같아요. 원딜이면서 서폿 같은 그런. 또 죽는 거죠. 느려지면 죽고. 제가 죽였어요. 죽였네요. 자, 끝났네요. 별로 이렇게 대단한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그냥 찍은 거죠. 이렇게 끝났네요. 끝. 진짜 길었죠?